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나오죠? 제 1년 반 정도. 지금 임신 중이세요? 아니요, 배가 지금 울고요. 배가 꼬리에부터 끝까지 돼갖고 배가 지금. 되게 마르셨는데? 야, 근데 배가 이상해요. 배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니 위에서 저 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느낌인데 배가 되게 불편해요. 병원은 가보셨고요? 네. 뭐. 그러니까 CT, MR가 저기 머리 검사부터 머리가 이제 이상하게 팍 넘어지면서요. 이상하게 차니까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거든요. MR도 찍고 그 머리에 올라오는 뇌파라든지 뭐 그거 핵검사인가? 뭐 비검사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배도 아무것도 안 배도 울렁울렁 장기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CT 찍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또 내시경 속이 이제 자꾸 올리거든요. 먹었다가 안 먹었다 먹는 게 이상하거든요. 잘 못 먹고 막 어쩔 때는 막 먹어지고 또 어쩔 때는 못 먹고 내가 먹던 걸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내시경 하니까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배가 너무 많이 부르신데요? 배가 원래 이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움직이는 느낌. 배가 자꾸 지금 이렇게 이렇게 티 나왔다가요 또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배가 이렇게 이렇게 땡 걸려요 막 지금. 그 빙 안 돼서 빙의 치료 그 빙의 갔거든요. 그래서 뺀 게 한 21명 정도 뺐고요. 그래 뭐 이 치료하면 귀 치료하면 좀 좋아진다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되고 저 이상하게 덮였어요 이렇게 뭔가 덮인 느낌? 네 이걸로. 덮여가지고 뒤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이 좀 이상하게 보이면요 여기가 땡글리면서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뭐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냥 생활했거든요. 근데 저는 남들처럼 뭐 밖으로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도 거기 뭐 또 다른 데 그 애 때문에 갔다가 뭐 할머니 있다 해서 할머니 뺀 적도 있는데 그 다른 데 또 가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들어온 게 아니라면서 오래된 거는 10년 이상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빠진지 안 빠진지도 모르겠고 기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 3년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빙이 많이 된 사람은 내도 한 뭐 40년 20 몇 년인가 한 사람 중에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했는데 안 좋아져가지고 자꾸 그냥 앞으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자꾸 들고 막 그 다음에 지금 복부가 되게 팽창이 돼 있는데 그죠? 이것도 병원 가서 내시경 이거 보고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 네. 맞는 거예요? 네. 장기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임신도 아니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자분 몸무게에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나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배, 예, 배가 그건요 이렇게 나왔다가 임신이 한 7개월 정도? 이게요 되면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예 한 5개월 5-6개월 되면 이렇게 살티 나오는데요. 답답해요 땡걸리니까. 그리고 가슴도 있잖아요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정신선이 바뀌어서 그러나, 이러고. 그리고 또, 그거, 머리 이상 때문에 그러나, 또, 여자들이 하는 거, 한 달에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안 하고요. 얼마나 안 오셨어요? 아, 이제 한 6개월, 6,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자, 임신 아니에요? 임신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가까이 좀 와봐요.
그리고 이게 이사를 한 지가 얼마나 안 됐죠? 예.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좀 더 심해진 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계속 심해지고 있어. 눈은 이사 오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더 그런 것 같거든. 여기 들어오니까 조상보다는 황씨 가정이고 문씨 가정 조상보다는 뜬기들, 허주, 허신들이 제일 너무 많아.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몸이 관수가 안 되는 거야. 네. 자꾸 심해.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마음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약으로. 그래서 처음에 큰아들 놓고 우리 수경 씨 사주는 우리가 지금 막 막무당을 해라는 사주는 아니야. 수경 씨도 업신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황 씨 대주도 업신이라는 건 알죠? 업양, 돈을 벌고 사업, 영업, 직업으로 가는 그런 신명. 조금씩 눈이 떠질 거예요. 선생님 손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나를 좀 봐요. 나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황 씨 가정에는, 들어봐요. 황 씨 가정에는 이렇게 군대 가서 돌아오면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머리에다 지기를 많이 준다고 어디서 잡혀가서 이렇게 황씨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이 증조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이야기하니까 눈 떠지지? 증조 할아버지가 황씨 가정의 증조 할아버지가 6.25가 되었든 이런 전쟁통에 군인으로 있다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잡혀갔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잡혀가면 어떻게 되노? 고문을 하잖아. 머리에도 못 벗고 몸에다가 뭐 어떤 전기를 전파를 준다든지 이런 고문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눈도 다 가고 귀도 다 먹고 코, 입 이렇게 구멍구멍마다 다 터졌단 말이야. 다 터졌다고. 그렇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네. 축포 때로는 물고문도 당하고 전기고문도 당하고 고문을 막 굉장히 많이 당하고 가신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프다. 그러니 너가 어디 가서 물어본들 무당집에 물어본들 이 할아버지를 모르다 보니까 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다. 친정에 드는 신을 모시다가 없앤 할머니는 무당을 하던 할머니는 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런 느낌과 예감을 준 것뿐이지 시집을 와서 큰 아이를 놓고 세산 이후부터 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너를 차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눈도 터질 것 같고 밥은 안 먹어도 배는 부르고 그런데 이 황씨 가정이 이 문제점을 잡고 가지 않으니까 너가 아무리 퇴마를 해봐도 안 되고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무당들한테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찰을 받아봐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를 받아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주력이 조상으로는 황씨 가정이 제일 주력이 그만 그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여기 친정에 무당하던 할머니하고 제일 먼저 앞을 서고 나머지는 다 뜬기야. 붓을 하면서부터 오고 퇴마를 하면서부터 오고 빌면서부터 오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서부터 오고 그러면서 원앙상사 내 너를 사랑한다고 딱 차고 있으니까 신랑하고도 대화도 안 돼. 5분만 가면은 우리는 싸웁니다. 대화가 아니가? 우리는 침묵이다. 밥 먹다가도 서로가 그래서 이건 너무한가 싶어서 수경 씨가 먼저 말을 꺼내도 시끄러워지고 5분만 지나면 시댁가가 되었든 누가 집을 고쳤는데 동토가 들어오고 동티가 들어와. 집을요? 문자 꽂히고 누가? 시댁에서. 자, 문은 뭐냐면 앞에 수문장이라고 해서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야. 그러니 어떤 때 12시만 되면 저녁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서 3시 사이에 새벽 3시 사이에 제일 간동이 많이 온다고 몸에 일어나는데 힘들고 숨이 차고 가슴은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심심하면 여기서 오는 거야. 별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고 우리 수경 씨 몸을 아무한테나 다 열어준다고 지금 너도 와서
앉아라, 너도 와서 앉아라.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 것도 있다고. 뭐 많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좀 더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집을 조금씩 둘러볼게요, 제가. 네. 알았죠? 그리고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인지 아닌지 궁금한 안 아프게만 다 사주면 되잖아. 네. 그자? 네. 어? 네, 진짜 애들하고 옛날 천사를 보고 싶어. 그래. 무당하는 할머니, 어? 끝에 뒤에, 이 할머니하고, 이 할머니인가, 이 할, 무당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할머니가 두 분 들어오셔. 산모하는 할머니. 산모, 그러니까 해산기. 아기를 낙타 죽었는지, 가지가 죽었는지, 할머니 한 분 같이 들어오셔. 무당하는 할머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당하는 할머니는 너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무당 집에 가보자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심장이 안 것 같다고. 내 신을 못 찾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주고. 이 해산기 할머니는 끝없이 누워 있는다. 배가 불렀다가 가라앉았다가. 어떤 날은 배가 꽉 차서 곧 나을 것 같고, 어떤 날은 골쭉하고 나았는데 아기는 없는 것 같고, 이 방을 알을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기도 못 나가게 한다, 둘째. 때로는. 내 옆에 있으라고. 없으면 내 부르고 찾고. 예. 이리 와. 민아. 민아. 민아 어디 있어? 엄마 옆에 있어야지. 맞잖아. 배가 아프시던지 화장실 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화장실에 앉아있어 나올 게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네. 아기를 놓고 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네. 그러고 나면 이게 쑥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병원에 가가지고 안 해볼 거 다 해봤다. 진찰을 안 받아봤나.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내 시경을 안 받아봤나. 남편한테 하소연을 내가 안 해봤나. 잘 부린다는, 잘한다는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안 해봤나. 안 그러냐? 네. 그렇다 해서 이 기도 저 기도 다 시켜서 기도를 내가 안 해봤나? 네. 안 그러냐?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배도 아프게 하고 허폐도 부르게 하고. 네.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많이 그렇잖아. 이 할아버지가 오니까 지금 또. 네. 이렇게 눈에. 네. 이렇게 온몸이 한마디로 이렇게 찌리찌리찌리 하는 거야. 네. 이 할아버지가 오면 공을 받다 보니까. 근데 눈도 막 떨리고. 네. 눈이 따갑잖아. 많이 따갑잖아. 네.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틀리고. 네. 했던 이 할아버지. 제일 많이 여기에서 앉아서 신랑하고. 네. 딱 여기 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네. 신랑하고 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맨날 누워 있으니까. 네. 계속 너한테도 화내게끔 만들었다가. 네. 신랑한테도 화내게 만들었다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매일 아픈 너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 내주하고 이렇게 둘이서 상순간에 싸움이 나게끔 만들었다고. 오케이? 근데 그 뒤에 그 옆에 허튼 기들이 더 많이 와서 본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이 넉대에다가 신장대에다가 허튼 기는 허킨 길대로 조상이 원대고 한된 조상들은 조상대로 이렇게 여기 넉대에다가 신장대에다가 잠시 잠깐 올려놔서 다시 한번 풀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대주가 쇠를 만지는 직업인가? 예전에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어. 앞전에 그런 걸 만지고. 네, 했던. 네. 왜냐면 철문 마저기도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거든. 이들이 철을 만지고 쇠를. 네. 만지면서. 네. 어떤 그런 기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오거든. 네. 대주는 속에다가 감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안 한다. 우리 대주도. 이렇게 귀신병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안 아픈 것이 사실은 없다. 우리 대주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수경 씨 잠시만 볼까요? 밥 좀 줘볼래. 수경 씨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까 상문의 주당에 집안에 상문기가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조상 끝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는 주당을 물려 놓을 거예요.
해볼게요. 주당을 물려낼 거라고. 네. 상문 주당. 네. 상문 끝에 들어오는 주당. 네. 머리를 좀 자를게요. 네. 자를 것도 없네. 손톱깎이 갖고 조금씩만 끝에만 열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조금 조금씩만 여기다가 딱딱 끊어줄래요?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자 집에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상문 주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살을 조금 벗기기 위함이고 이거는 박이에요. 집에서 준비해온 박인데 어떤 옛날에는 박으로 묻은 애군 액살, 악살 어떤 살 끝에 조당살이나 살 끝에 들어오는 묻은 살을 물리는 어떤 행위입니다. 조당살을 조금 벗길 거예요. 여기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넣는 이유가 우리 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신의 어떠한 빙의키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혼들에 대해서 혼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아프게 돼 있고 이 집안의 어떤 기운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혼신들은 냄새와 그 사람의 향기와 그 끝으로 많이 따라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톱 발톱으로 어떤 이 끝으로 다 들어온 살수들을 물린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집안에 먹는 밥, 우리 어떤 수경 씨가 먹는 밥, 이 밥 끝으로 안 좋은 거 먹어서 몸이 건강해져야 되잖아. 근데 네. 이 집에서 먹어도 몸이 지금 아프잖아. 그래서 그 이 음식 끝으로 들어오는 악살이든 액살이든 주당이든 모든 걸 물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된장이 있을까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집에서 모든 건 썼던 밥, 먹던 밥, 먹던 네. 된장, 고춧가루도 좀 줄래요? 쓰던 고춧가루로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오세요. 수경 씨가 스스로 못하니까 네. 이렇게 따라서 수경 씨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던 어떤 조당살이다, 상문살이다, 동피, 동초살이다, 다 조항으로 들은 살이다, 다 내 측신으로 들은 살이고 안방에 성주에서 들은 살이고 다 이 마당으로 드는 살이고 일체 다 뒷문간에 드는 살이고 일체 없애주시고 앞에 잠시 앉아볼까? 역시 이걸 갖고 가고 앞에 입구에서 이걸 딱 엎어서 이렇게 탁 엎어 이거를 탁 엎어가지고 발로 탁 깨고 바로 뒤로 들어와. 의식을 하기 전에 땅으로 올라가서 어떤 병이나 테마나 어떤 의식을 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들어오는 살수를 걷어놔야 갔다 오고 나서 깨끗하게끔 맑게끔 앉아있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살수 먼저 걷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해놔도 우리 수경 씨가 몸이 정말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닦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터주에서는 잠을 자도 먹어도 편하게끔 사람이 잠도 자고 잘 먹고 건강해야 되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깃발, 소원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물려놓고 다시 한번 허튼기가 있던지 아니면 조상이 있던지는 올라가서
다시 한번 풀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답답해지면서 좀 아까 집에 있는 것처럼 또 불안하고 차에 올 때하고 뭐 다르게 또 여기 보니까 불안해. 아씨 가져오는 무시 명당해. 엄마야. 오늘 그래 낯설려고 여기까지 왔다. 황씨 가정의 문씨 명당으로 뭐 때문에 어떤 연유 때문에 우리 문씨 우리 저 부인 내가 일신으로 이렇게 고력을 겪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많고 많은 문장들도 안 찾아본 것도 아니고 저래도 안 찾아본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안 받아본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 속을 털어놓으려고 앉아서 안 울어본 것도 아니고 밖을 나가보려고 집을 안 나가본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끔 하고 우리 부인을 황씨 우리 대주님은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황씨 대주도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지 우리 황씨 가정의 문신 명단으로 저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차례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씨 가정의 문신 명단에 부정형 정도 하니까 그래 눈이 안 떠지지. 제일 먼저 걸리는 부정 여기 물어볼게요. 황씨 우리 대주가 먹었나 개고기? 아니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도 먹고 시댁으로는 모르고 제일 먼저 개고기 부정 영산아 부정 그 끝에 따르는 동토에 집을 고쳤거나 아까 말했듯이 부인 대답을 하세요. 집 소마고 그리고 친정 집에 창고 지은 거. 시댁에 문고 치는 거 맞고요. 이렇게 동토의 부정. 그리고 제일 또 상문을 누가 갔다 왔는지. 최근에 삼촌 돌아. 삼촌 돌아가시고. 그래서 산문화 부정. 예. 그리고 황씨 가정 산소 이장을 했나? 산소 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감을 썼다든지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시댁으로? 친정조요. 옮겼고요. 친정에서 옮겼어요. 친정에서 황씨 가정에. 황씨는 옮겼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문씨 가정으로. 문씨는요. 산소 이장을 하고. 예, 산소 이장했어요. 그래서 산소 이장 바람 부정 그리고 조상이 왕래하던 부정이 분명하고 황씨 가정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황씨 가정에도 세준 할머니 항아리를 모신다고 하죠. 친정 할머니 친정 말고 황씨 가정에 예 그 할머니요. 본 그러니까 당대 할머니 할머니가 모신 걸로 아는데 시할머니 그래 시할머니가 모셨다가 없앴다는 흔적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빌동 폭로가 끊어지도 부정이 분명하고 시아버지가 나무를 건드나 누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베고 하는 걸 누가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무 자르고 그래서 동물을 잡았다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게 뱀이 되었든 사슴이 되었든 노루가 되었든 산으로 다니면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하면서 이 목신의 부정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영산화 부정 그리고 짐승을 쳤던 부정이 분명하고 목신 부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단 끝에 드는 부정이 분명하다 낱낱이 지금부터 걷어볼게요. 이렇게 오늘 부정행정 거둘 적에 영산의 부정이 분명하고 목신 끝에 들어오는 부정이 분명하고 터주 명당 안에 터에 동토가 난 부정이 분명하고 영산 아까 개고기 부정 그리고 청춘의 일찍이 간 혼신의 부정 황씨 가정에 황씨 가정으로 문씨 명당으로 들던 청춘의 일찍이 해상기처럼 가고 사랑의 목임에서 가고 청춘의 일찍이 밖에서 객사하고 사고 객사했던 이런 혼신들이 많이 왕래했던 부정이었다고 조상들이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부
막혀있는 문을 열어놓고 예. 혈기혈기마다 열고 들어와서 몸에 자리 잡는 거는 잠시 잠깐 걷어놓고 나는 이렇게 이거는 성깃발이에요. 오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어느 조상이 와서 그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지 조금 조금씩 파악을 하고 엄마도 알아듣고 내가 캐치하려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을 먹고 이행을 해야지만 오늘 이게 먹힌다. 알았죠? 네. 그래 놓고 나서 지금부터 황씨 가정의 문신병당 안으로 어떤 조상이 들어와서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귀신이 안간부터 시작했고 온 몸에 다 앉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것도 여기서 탁 닫았다고. 물어보러 다니는 것도 여기서 시작했고. 안에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무당 말도 안 믿고, 스님 말도 안 믿고, 절도 안 믿고, 다 안 믿어. 하고 그 문을 확 닫게끔 했던 것도 이 할아버지였다. 이 말이다. 항시가정에 이렇게 제일 많이 걸려있는 기운이고, 그리고 항시가정에 무당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뒤에 해상기, 아까 아이를 안고 가도 해상기고, 치고 가도 돼, 안보다. 이렇게 일찍이 청춘에 내가 아이를 놓고, 다 보지도 못하고 다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남산배처럼 굴러가. 내 애가 죽어 있다. 내가 아유 아유 배 아유 배야 아유 오늘 어쩐 일이고 이게 뭔 일이고 아가 내가 좋은 데에 가는 거 와 여태까지 재미 봤는데 너도 편했다 이가 내가 와서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신랑이 안 들어주나, 새끼가 안 들어주나, 친정에 애미가 안 들어주나, 안 그러냐? 항시는 다 크게 뭐, 항시는, 항시 집내 조상은 크게 나한테 망구치고 뒷무치고 안 한다. 근데 우리 문씨가, 여 회상기하고, 무당하는 할머니가 아플까봐 우리 손이 아프다고, 어디 가서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 아프면 계속 아프게 하면 신이라 하고 신이 와서 그렇다 하면 신은 인간을 받을 것 같았어. 네가 그 마음 안 먹어본 거 아니잖아. 이 한지가 그 마음도 좋다고.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는 할아버지 한 분의 할머니가 등기시다 보니까 이 할머니하고 아식을 아지가 간 이 할머니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비는 남산 배처럼 불러가. 알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산후 조리하는 것처럼 그 방에서 우리 작은 방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새끼하고 앉아서 누워서 애고 이고도 한번 풀고 가고 이렇게 해산기는 앞에 서서 해산으로 간 할머니는 앞에 서서 니 배 부르게 했던 거, 헛배 부르게 했던 거 싹 닦아가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뭐 허가 안 깨운한 것처럼 했던 거 또 다 닦아가고 가슴 벌렁벌렁 하는 것도 내가 다 닦아가고 눈 따온 거 눈 따갑게 이렇게 시리게 하는 것도 내가 다 닦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생각해라. 수경 씨 지금부터는 조상은 이렇게 알고 가고 풀고 가는데 내 문제는 아까 집에서도 말했듯이 조상 끝에 따라오는 이렇게 부정이나 머리야. 수경 씨가 우리 같은 사주를 지금 뭐 무당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타고 이 집에서는 이 네 명 중에서 제일 많이 타고 그 벌도 제일 많이 감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허튼기 아까 뜬기들 따라오면서 이런 벌들이 같이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에 따르는 벌부터 영산의 살부터 살수들 아까 상문살이다 영산의 살이다 주당살이다. 그랬던 건 낱낱이 걷어볼게요. 가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한테 알아줄 리가 없으니 누구 하나 알아줄 리가 없으니 이렇게 수경씨한테로 와서 이 표적을 제일 많이 줬다고 이 마음으로 군웅에서 영산에서 차고 들어서 이런 업에서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 돈 안 줬다고 말 못한다 시아버지 돈을 안 만져봤다 뭘 말 못한다고 어느 시기점부터 이 살들이 이 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돈은 돈대로 시가 마르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나는 미친개가 되고
하나는 제정신 차리려고 살기는 살지만 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대주 역시도 남편 네. 남편 역시도 이 가정을 지켜보려고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뜻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황씨 가정의 운씨 명당으로 예. 이렇게 이거는 명깃발이에요 명나갈 일 우리 이 가정에는 명나갈 일이 이렇게 앞을 섰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키자고 오늘 이날을 급하게 잡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허튼 허신들 주당 끝으로 따라들던 이들이 문전문전마다 다 들어서서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집안에서 계속해서 산송장처럼 눕혀놨던 기운들 조상은 조상대로 분리를 하고 허주허신은 다시 대로 분리를 하고 예. 잠시 잠깐 선생님이 조상 풀면서 그 끝에 들어오는 살수나 부정은 물려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다시 걷어볼게요 예. 그리고 일 끝내놓고도 기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예. 쌤 신장을 알려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일 정도만 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떡해 나야 엄마가 직장 가고 싶나? 네 직장 가고 싶어? 돈 네. 벌고 싶어? 네.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 네. 밖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만 쟤는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제가 했던 거. 원래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정리 해놓고 나서 직업으로 돈 벌러 나갈 수 있도록 인연을 잡아줄 거니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았죠? 실성 할머니, 삼신 예. 할머니, 삼신 아들 앞에 섰을 때 영궁치서 손길을 잡고 영궁의 칠성 예. 손길을 잡아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물과 같이 닦아놓고 여기 일신으로 구변든 거 물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리듯이 닦아놓고 갈 테니 이승길이 일을 아프게 한다고 승길이 급해가 당은 냄비라고 금방 끓었다 금방 씻었다 그런다 이 말이지 바로 앉을게 요구하고 집 넘기지 말고 쌤 보고 제발 좀 할 거야 요구하고 좀 하고 싶으세요 오 내 눈 보고 내가 보기에 그때 배는 배는 본인이 잘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다. 이게 습관인 것도 있다. 처음에는 귀신이 와서 요동을 치긴 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본인의 습관이라고 이것도. 본인이 습관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나 오늘날에 회상기도. 누워보자. 애기들 물건을 어디서 얻어 입힌 게 있어? 그게 베네 쪼그리부터 시작하고 다 받아온 거야? 베네 쪼그리는 저기 시누야 베네 쪼그리는 시누한테서 받아온 받아온 거야? 예 그리고 몇 개 받아갖고 입히고 옷은 다른 데서 받아온 완전 다른 언니한테서 네, 받아온 거야 누구한테서 받아온 거지 예. 끝에 이렇게 삼신의 부정이 타고 그런 기운들을 본인 집에 갖고 왔다 이거야 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자궁에 네. 자궁살에 끼어서 자궁을 아프게 하고 네. 했던 거 자 걸어서 올라갑시다 힘 빼고
삼신에서 제일 부정이, 그런 부정이 안 좋은 거, 어, 네. 삼신 끝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 끝에 물건이 들어오고 앞전에 어떤 영산이나 조상이나 이거는 알아서 풀었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은 기운이 네. 삼신 끝에 따른 부정이 제일 많이 끼었다 이 말이거든. 네. 어, 그래서 아이들 물건 끝이나 신생아 아이들 삼신이 지나기 전에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거는 용신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신으로 깨끗하게 어, 물의 기운으로 깨끗하게 오늘 잠시 잠깐 닦아놓고 나면 알 일이 있다고 하니까 몸이 점차점차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네. 어, 그리고 아까 해상기도 있다고 했잖아.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동서남북 길문이에요. 예. 오늘 이 기운들 다 물리고 나면 동서남북에 좋은 기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안 좋은 기운은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봉인하고 결계 쳤으니까는 이거는 동서 이거는 소원 깃발이에요. 어, 본인이 소원하는 거 뭐 안 아프게끔 조금 조금씩 점차점차 어, 시위를 두고 어, 일신에 아픈 거 고변 든 거 낱낱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야, 생각하시고 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막상 오늘 아까 집에서도 이렇게 1차 먼저 점사를 보고 기운을 둘러봤지만 막상 이렇게 구탕을 와서 어떻게 어떤 입문을 열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삼신의 부정이 제일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놓고 나서 아이를 갔었을 때 하면 안 되는 37일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정들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여서 어 첫 번째는 이 삼신 할머니 마음부터 푸는 게 먼저가 아니었나. 살수와 부정이나 안 좋은 기운들은 애군이나 액살이나 악살 같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풀고 가고 닦아가면 되는데 본인과 할머니 이 중간 사이에서 이 마음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시의를 두고 실상의 마음부터 푸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이 와서 네. 했는데 네. 기분은 올 때보다는 좋아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좋은데 시간이 가야지 또 더 좋아지겠지만 네, 조금 앞전보다 개운해진 느낌.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이걸 낮춰도 네. 기도도 좀 하셔야 된다는데 네, 기도 다닐 의향이 있고요. 좋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신랑 지금, 신랑하고 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더 기도하려고 하라는 대로. 저희가 같이 일어났을 때가 뭐, 네. 좀 혈색이라든지 네. 모습이 좀 달라요. 얼굴이 지금, 아까는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그냥 눈이 아까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나아졌어요. 올 때는 아까 선생님 얼굴을 못 보겠던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쳐다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